에이드! 와. 어, 미안해. 깜짝아. 그 예체능 캠 봤어요? 언니 봤어? 응. 거짓말 하지 마. 봤어, 텐트 날아가는 거. 언니 곧 게스트야, 이제. 야! 너 텐트 날아간다! 와! 아! 좀 있으면. 곧 부른다. 곧게? 곧게. 곧게? 곧게! 1절만 했어야지. 아무튼 에이드 많이 사랑해주고 홍보해주세요. 여기서 갑자기 이 예체능 캠을 홍보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언니도 우리 멤버니까 그치? 홍보해줘. 네. 저는 그리고 솔직히 고생 안 하고 싶어가지고 고생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었나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저희 많이 열심히 찍어놨어요. 저는요 Q&A 영상 원래 오늘 그래, 빨리 해명해. 원래 오늘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얼굴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재미가 없었고 근데 제가 꾸역꾸역 잘 살려봤어요. 그걸 편집으로 사이즈도 줄여가고 막 각도도 바꿔가면서 근데 주변에 물어봤는데 다들 다시 찍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재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응원할게요. 나는 올릴 수 없는 운명인가 봐.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약속해놓고 진짜 언니 물릴 거야. 나빴다. 돌아가기. 금방 올릴 거잖아 언니 그치? 둘이 몇 살 때부터 만났더라? 저희는요 몇 살 때부터 만났지? 정확하게 내가 중2 때다. 16살? 중2가 16살인가? 어, 16... 아니지 중3이 16이지 17이 고1이잖아. 너 16살 때야 근데. 나 15살 때. 나 20살 때였어. 우리 5살 차이 나서 그러니까. 4살이야. 우리 5살 차이 아니야? 4살 차이야. 5살 차이는. 4살이야? 오 마이 갓. 야. 그러네. 미안해. 아 맞네. 그러면은 언니가 20살 때 맞아? 응. 갓 20살 때. 나 중2 때라니까? 그래. 중2. 16살. 중2 15이야. 중2. 16이 중3이야? 어. 왜냐면 17이 고1이니까. 아니 중2 때 너가 거길 들어갔겠지. 처음. 아, 언니가 나중에 들어왔냐? 후배네? 진짜 기선제압 제대로 당했지. 그때도 네. 공차였어. 기선 제가 제압을 당했던 게 공차였어요, 여러분. 잠시만. 옆에 동물이. 너무 부끄러워. 옆에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빨리 말해줘, 그거 설명해줘, 빨리. 아,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했나? 그때부터 공차를 좋아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나는 공차 너무 좋아했어. 근데. 공차를 맛있는 걸 되게 먹었어. 그 스무디인데 약간 내가 그 기억나 쿠앤크 같은 거였어. 초코 막 이렇게 갈려져 있는 그런 거였는데 얘가 그거를 진짜 멋있게 그 빨대를 이렇게 빨면서 연습실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진짜 약간 얌전하게 두 손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채연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러 보더니 언니, 한 입 먹을래요? 이랬어요, 진짜. 그래서 아, 어. 너무 웃겨. 그 와중에 먹었어, 근데 나. 그 와중에, 어? 맞아. 어, 응, 고마워, 이러고 먹고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그치. 근데 좀 귀엽긴 했어, 나. 어, 그 현진이 데뷔했고 현진이 얘기만 몇 번째 아니야? 현진이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고 없어. 나서 그리고 나서 채연이가 사라졌고요. 내가? 응. 근데 내가 사라지고 내가 먼저 데뷔를 했지. 채연이가 사라지고 응. 채연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저랑 현진이가 남겨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갑자기 한 11명인가? 두르르르 계속 들어왔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연습생이 현진이 몇 번 데뷔? 그래서 연습생이 1세대, 2세대, 3세대 약간 이렇게 나눠지는데 맞아. 1세대부터 현진이는 3세대까지 있었고 근데 그거 알아? 나 회사 나가고 나랑 동갑인 친구가 한번 들어왔다 했어. 그래서 되게 속상했다. 무서운 했다가 아, 누군지 몰라. 수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한 거야. 그 얘기를 근데 너랑 닮았었어.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너랑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고 너랑 나이도 동갑이래. 그래서 내가 그럼 나 왜 나왔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 너무 서운한 거야, 이 회사에. 그치만 막 배신감 들고. 그래서 내가 그치만 너가 데뷔했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뭐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운이 아무튼 그러니까 그랬어. 어쨌든 아니었던 거지.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 회사는. 왜? 너무 강하게 말했나? 괜찮아.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아니 난 지금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 맞아. 그때 사실 조금 웃겼던 게 월명 월말 평가를 하고 잘렸는데. 누구? 나? 아니 그때 근데 대거 맞아. 정리를 했어. 맞아. 근데 그때 월말 평가를 근데 잘했거든. 나? 응. 나 진짜 잘했어. 나 진짜 않아. 진짜 귀여웠어. 나 너무 잘했어 그때. 이하이 선배님 노래했는데 난 지금도 너무 뿌듯해. 근데 너무 예쁘고 이제 한 귀여움을 한 번에 받았는데 그리고 애가 사라졌어요. 그래.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뭐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뭐. 그치만 중3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별의별 썰을 다 푸네. 여기까지 말하고 지금 이러잖아 지금 다 여기. 아 그게 아니라. 에이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동했어요 이동. 그래 이사 간 거죠 이게 약간 사람이 이렇게 이사도 가끔 가고 해야 커가 바꿔야죠 좀. 근데 난 너무 귀여웠어 너가 나한테 전화해서. 왜? 언니 이러고. 근데 얼마나 속상했겠냐 솔직히. 언니 이러고 나한테 전화했어. 얼마나 속상했겠어 사람이. 어 애기가 여기서 진짜 모든 걸 다 풀었다. 그러니까 그 아가가. 아가가. 아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근데 이렇게 너랑 나랑 같이 데뷔할 줄이야. 내 덕분이지 뭐.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 뭐가? 난 너랑 다시 만날 거라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난 만나려고 부른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언니는 내가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었나 보지 그러면. 그렇긴 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지나가다가 다시 스칠 인연이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이제 우리가. 말을 참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언니가 되게 이게 좀 이게 좀 그러네. 이게 되게 실망적이네. 뭐 어떻게 했어야 된다 내가. 누굴 불렀어야 되지 그때? 그래서 다른 언니를. 아무튼 그랬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신기했죠. 그래. 아무튼 에이드 재밌는 얘기 끝났어요. 맞아요. 단톡방에 사랑한다고 보내면 다이아 단톡방에 사랑한다고 보내면 누가 먼저 답장할 것 같냐는데. 예빈 언니요. 인종. 예빈 언니 띄울 수도 있어 지금 얘기로. 진짜로? 응. 제 어렸을 때 별명 권력인데. 어? 권력. 권력? 나 권씨라서. 너 권력 좀 부렸구나. 권력. 좀 성격이 드세가지고. 그리고 권력 건포도 우리 아빠는 날 채팔이라고 불렀어. 오빠 아직도 나한테 그걸 불러. 그냥 전화 와서 채팔이 채팔 채팔 난 권채팔 맨날 이래. 이주전자. 이주전자? 진짜 단순했다. 나 태권도 다녔는데 그때 거기 다니던 애가 나한테 이주전자라 했어. 이주전자라고 했다고? 태권도 다니는 친구가? 너무 근데 난 싫었어. 진짜 웃겨. 이주전자? 어. 아 뭔가 좀 건포도보다 낫잖아. 둔탁하잖아. 건포도는 너무 경쟁이 같잖아. 아니 포도 건포도는 뭔가 그래도 진짜? 난 뭔가 이주전자가 낫다. 야물딱지잖아. 진짜? 나는 난 이주전자가 나. 이주전자 너무 귀엽다 별명. 주전자 주은이라서. 근데 난 별명이 많이 없어. 라고 말했다. 난 건포도. 근데 나도 별명 많이 없어. 너 별명 많잖아. 아니야. 근데 나는 별명을 잘 지어줘 사람을. 언니? 나 진짜 연습생 때도 애들 별명 다 지어줬어. 진짜? 나 뭐였는데 그때? 나 그때 별명 없었잖아. 나 해피였어? 너? 너는 괜찮냐? 아니 넌 무서워서 내가 별명 못 지었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장난이고요. 언니가 내 뚝배기 별명 지었어. 맞아, 뚝배기, 건뚝배기랑. 뚝배기. 근데 이제 이름을 못 부르겠어. 공실이. 진짜. 멤버들 별명? 멤버들 별명. 멤버들. 예빈 언니는 아오로 하자 아오. 시작. 이야!
예빈이 내가 맨날 막 근데 망구라고 불러. 망구. 망구? 왜? 백망구. 할머니 같아서? 예빈이 할머니 같다고? 아니 너무 잘 넘어지고 잘 지치고. 진짜 잘 지치긴 해. 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망구 망구. 어, 그만 그만 가. 아무것도 안 했네. 여러분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 조크 조크. 희연 언니는 기 기러기. 진짜 초등학생이야? 니스 언니는 허수아비. 아니야. 허수아비. 아니야. 허수아비. 니스 언니는 유앤아이. 왜? 어? 왜? 내가 오늘 갔다 왔거든. 뭐 피부과? 그냥 허수아비 해. 그냥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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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정채연 언니는? 정채연은 정... 정... 정직. 정체나물. 어 그 뭐야. 정... 정직. 미안. 정신체연. 죄송합니다. 정신차렷! 정신체려. 어때?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나 금쪽이 그거 성대모사 진짜 잘해. 누구? 그 금쪽에 나오는 애기들한테 맨날 질문하는 그 응. 인형이 있어. 인형이랑 해봐 해봐 해봐. 금쪽이는 이따 봐. 진작에 할게. 웃기지 마. 뭐야? 기다려봐. 그 코끼리는 안 웃어. 어 그 코끼리야. 뭔 말하는지 알지? 금쪽이는 비슷해? 끝이야? 아니 아니야 하고 있어 이제 하려고. 금쪽이는 왜 그러는 거야? 말투가 비슷해 이게. 목소리가 아니라. 설명 그만해.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서 이랬어 이러면은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비슷하지?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지 않아? 안 비슷해? 그래서 애기가 또 이제 대답을 해. 막 뭐냐 아니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돼 이러면은 이제 걔가 또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금쪽이도 속상해? 이렇게. 어때? 내가 한번 해볼게. 해봐. 근데 금쪽이라고 불러? 응. 이름 안 불러. 원래 금쪽이라고. 금쪽이는 언니 무슨 아나운서야? 금쪽이는 속보입니다. 금쪽이는 서쪽에서 와서. 아 미안해. 금쪽이 왜 서쪽에서 금쪽이는 언니 안 봐서 못해. 언니는 난 봤어 진짜. 해봐. 금쪽이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질문을 왜 애한테. 아니 애한테 그런 질문을 왜 방송에서. 그거 아니야.